오늘 또 윌리엄스버그에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레이방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하체 운동 하는 날입니다. 하체 운동 언제 올라오냐고 되게 문의가 많았어요. 오늘 올라갑니다. 오늘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 스타벅스 운동하기 전에 이제 과일 같은 거 좀 먹으려고 왔어요. 뭐 먹지? 이거 먹을까? 요거트는 호호 불어서 안 되시나요? 요거트는 호호 불어서 먹어야 될까요? 오늘 운동 5가지 정도 할 거고요. 구독자분들이 보고 따라 하실 수 있는 루틴을 짜왔어요. 하체 운동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게끔 짜왔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여자분들도 따라 해도 돼요. 하트 시그널이에요. 하트 시그널? 연애 좀 하셔야죠. 네, 하려고요. 조만간 합니다. 조만간 여자친구 공개합니다, 유튜브로. 뭔가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그러니까. 또 봄이잖아요, 이제. 네. 이거 봄이 왔어요. 이것도 맛있어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스쿼트, 데드리프트, 레그 프레스, 레그 익스텐션, 레그 컬, 마지막에 런지. 1시간 반 정도? 운동인데 저희가 이제 스쿼트 하기 전에 프리액티브라고 미리 선비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웜업을 하는 걸 좋아하고, 저기 요 옆으로 손을 손해서 천천히 하는 거고, 다시 오케이. 옆에 땡겨? 하자마자 바로 도착할 거야. 네, 딱 거기에요. 항상 이 기계는 원래 여자들이 줄 서 있거든. 근데 진짜 이 운동 제대로 하면 엉덩이 진짜 힙업 제대로 될 것 같아요. 네, 저 여자분들한테 진짜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여자분들한테.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엉덩이가 먼저 빠져야 돼요. 살짝 빠지고 무릎 꿇고, 그렇지, 쭉 올리고, 그렇지, 방금처럼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엉덩이 빠지고 무릎 꿇고, 나이스, 업, 오케이. 스쿼트 이렇게 돼야 됩니다. 마지막에 골반 앞으로 빼지 말고, 네, 딱 그 정도만. 오케이. 아, 그리고 세트가 쉬는 시간이 중요한데요. 쉬는 시간은 2분 이상 가졌어요. 1분 30초에서 2분 30초 사이 그렇게 가지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스쿼트 했고요. 다음에 하실 게 뭐죠? 스모 데드리프트. 스모 데드리프트? 아, 스모? 잡은 상태에서 손체랑 좋아요, 지금. 오케이. 그렇죠. 엉덩이로 힘을 딱 쪼으면서. 오케이. 바는 그대로 들려야 돼요. 그렇지.
안 샜어요. 힘이 없어. 부스터가 없네요. 우리의 부스터가 없습니다. 진행하시죠. 내가 프레스 할 때 주의사, 요의사 설명 먼저 드릴게요. 썼잖아요? 쓰면 이거 제발 좀 빼놓고 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 내가 프레스에 제일 중요한 진짜 꼭 아셔야 될 거예요. 자기가 썼는 건 항상 제자리. 그렇죠. 단순히 허벅지 앞쪽 뿐만 아니고 뒤쪽까지 전체적으로 다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쭉 밀어. 세게 한 번 더. 오케이. 굿, 굿, 굿. 제가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잖아요. 다이어트 좀 팁 좀 주십시오. 다이어트 하실 때 하체 운동 빈도 수를 좀 맞춰놔요. 저 같은 경우는 일반 선수분들도 한국 선수분들은 모르겠는데 미국 선수들은 하체 운동 빈도를 많이 넣어요. 다이어트 초반에. 그러면 하체 운동이 다른 운동들보다 아무래도 좀 더 칼로리가 소모가 되잖아요. 확실히 다이어트가 잘 되죠. 저도 두 번 대회 때 두 번은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두 번은 하체 빈도를 조금 더 늘렸었는데 몸이 훨씬 좋아요. 지금 허벅지 보이지 않으세요? 허벅지 터질라 하잖아요. 다섯 됐어. 일곱. 어떤 운동을 하든지 그 자극 부위를 이렇게 톡톡 쳐달라고. 그러면 아까 제가 톡톡 쳐드렸잖아요. 나도 모르게 거기 신경 쓰면서 좀 더 집중이 됩니다. 아.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처음 운동했을 때 가슴에도 제가 계속 윗가슴을 쳐요. 가슴 쪽 아예 들어가요. 등,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끝에 잡고 천천히 풀어. 나이스. 살짝 앙증 맞으신데요? 이번에 살면서 다이어트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나름 이제 생각대로 잘 되고 있고 남은 기간도 최대한 열심히 해서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자세 연습 먼저 하시고 네.
안 다치게 조심하세요. 다치고 나서 뭐 밥종규 때문에 다쳤다 뭐 이런 소리 댓글에 달지 마시고. 네. 더 많은 운동 정보는 네이방 피트니스에 있으니까 좀 더 이제 궁금하신 분들 거기 들어와서 하셔도 되고. 또 여름에 아무튼 여름에 뭐 하나 기획 중입니다 저희. 기대해 주십시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